평양 연안도로 101번 도로를 따라서 계속 이제 오레곤 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, 가다가 보니까 아 여기에 옛날에 내가 그 부산에서 한 40년 전에 40년도 넘었어. 그때 영도에서 바라보던 그 오륙도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잠시 차를 세웠는데, 야, 아주 비슷하네. 근데 오륙도는 작아요.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고. 근데 이게 태평양 가에 있는 오륙도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네. 저쪽에 그 스톤헨지처럼 저렇게 서 있는 돌도 있고, 이 가운데 큰 암초 앞에는 물이 차면은 안 보이는 그런 작은 낮은 암초가 있어. 그러니까 뭐 지금은 6개가 되고 파도가 치거나 물이 좀 차면 5개가 되니까 저것도 5, 6도 아니에요, 그치? 아, 미국에 또 5, 6도가 있단 말이지. 참, 요거 이 이거 뭐야, 이렇게 잘 보이나? 오케이, 내가 잘 안 보입니다. 바람이 너무 세차서 내가 차 문을 열어놓고 막았는데, 이제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안으로 계속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시애틀 태평양 그 가장자리까지 어마어마한 거리가 전부 이렇게 바닷가로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. 먼 곳에 태평양도 보이고, 여기는 뭐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면 독도도 있고 뭐 막 그래요. 아름다운 그 풍경이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오늘 신기한 게 이 오륙도. 이곳은 오레곤 그 시골에 있는 그 초원지대예요.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엘크가 이렇게 많아요. 그 엘크가 뭐냐면 큰 사슴. 그러니까 사슴보다는 크고 무수보다 작은 건데, 얘들이 여기서 아주 이 숲속에, 아니 숲이 아니라 풀숲에 들어가면 거의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얘들의 그 특성은 뭐냐면, 엘크에 제가 이제 그 콜로라도 로키 산맥이나 뭐 곳곳에서 이렇게 보면, 낮에는 산에 다니면서 뭐 먹이도 먹고 놀아요.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해가 저물녘이 되면 이렇게 꼭 풀밭으로 오더라고. 아니면 또 주택가에도 내려와요. 그 옐로스톤 그 노스게이트에 보면 거기 이제 모텔들, 그런 데는 풀을 안 깎아요. 왜냐면 얘들이 그 집이나 모텔 같은 데 다니면서 풀을 전부 뜯어 먹어줘서 잔디를 다 깎아놓은 것처럼 만들어줘요.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걔가 그 천적으로부터 자기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파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. 뭐 곳곳에 지금 이 앞에 숲
풀 같은데 보이는 것만 해도 수백 마리입니다. 저쪽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. 그러니까 이제 더 어두워지면 더 많이 내려옵니다. 그래서 미국이 이런 나라란 말이야. 이게 풀도, 이거 자연풀 아니에요. 풀 뭐 누가 경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사일렌지 같은 애, 사일렌지처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. 저런데 뭐 이렇게 가만히 풀밭에다 자면 뭐 따뜻하고 또 뭐 벌레도 안 달겨들 거고, 그러니까 이제 애들 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. 오늘은 태평양 연안의 맨 북단에 있는 시애틀 그 위쪽에 있어요.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올림픽 내셔널파크, 올림픽 국립공원을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인포메이션 센터에 와서 오늘은 이제 1차 상황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하고 한 2, 3일에 걸쳐서 국립공원을 이제 샅샅이 탐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안내센터에 들어왔더니 여기 이렇게 슬라브된 그 큰 나무에 역사 연대표가 있어서 이걸 내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나무의 출생 연도는 서기 1349년이에요.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자랐을 때, 여기까지 자란 것은 1492년.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. 그래서 1492년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0년 전, 콜럼버스가 미국 땅에는 오지 않았지만, 산살바드로 그 섬 있는 데까지, 쿠바 있는 데까지만 왔다 간 사람이에요. 그 탐험가 콜럼버스가 왔던 그 시기가 얘가 여기까지 자란 겁니다. 이렇게 요만큼 자랐었는데 그 다음에 1620년에 청교도가 매사추세츠 그 프리머스 포구에 처음에 발을 디딘 때가 1620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는 참고로 1636년에 설립이 된 겁니다. 그래서 그때는 청교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요만했어요. 또 요만큼 자랐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6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1776년이라고 돼 있어요. 75년인데 하여튼 어쨌든 그때는 또 이만큼 자라고 있었어요. 이만큼 자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1875년 여기에 써 있습니다. 옐로스톤이 미국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해가 1872년.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 또 자란 거예요, 이만큼. 그 다음에 1938년도에 이 올림픽 내셔널 파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을 때는 여기까지 자란 겁니다. 이 화살표 끝에까지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쭉 자랐는데, 이게 대략 이렇게 보면 1980년도나 90년도에 이 나무가 벌채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쓰러진 나무를 아마 이렇게 슬라브를 쳐서 여기다 이제 나이테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. 근데 이 나무는 나이테는 촘촘한데 크기에 비해서 나이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. 이러한 또 재미난 그 연대표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이쪽에 보니까 여기 이제 엘크가 또 있어. 엘크가 어떤 녀석인가 하면, 근데 뭐 실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박제품이에요. 박제지만 그 엘크는 사슴보다 크고,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그 엘크는 큰 사슴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무수는 말만 한데 말과 일반 사슴의 그 중간 규격 정도 되는데 굉장히 양순해요. 그렇지만 이제 저 뿔에 한번 들이받쳤다 하면
이게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엘크가 굉장히 사람하고 이제 친근한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. 옆에서 한 2, 3m 거리에 있어도 걔는 서로 이렇게 사람하고 바다하진 않아요.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앞에 있는 그 카누 보트는 이 지역에 사는 그 네티브 아메리칸들이 실제로 그 고래를 사냥할 때 사용하던 진품 카누입니다. 그리고 저 위에 보면 그 고래가 저만 하잖아요. 긴수염 고래, 뭐 향유 고래 이런 것들이에요. 그 빅 웨일즈. 그런데 이제 이 배를 그 인디언 용사들이 타고 먼 바다를 나가서 작살로, 그러니까 하푼으로 찍어서 그 고래를 사냥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. 이 녀석이 그 미국의 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맹수예요. 이름이 마운틴 라이언. 남미 사람들 쿠거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사자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표범보다 몸통이 굵고 다리가 굵어서 굉장히 강력한 놈입니다. 이제 산 중에서 얘를 만나면 아주 곤란한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녀야 돼요. 여행의 첫날은 언제나 그 탐색전입니다.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상황을 이제 판별을 한 후에 그 중에서 이제 그 트레일을 선발을 해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산행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뭐 곳곳을 다녀보는 중입니다. 이제 여기도 거대한 저런 이제 산들이 산맥이죠. 뭐 높은 고봉들이 저렇게 들어서 있습니다. 뭐 성벽처럼 들어서 있는 거지. 저쪽에는 만년설도 보입니다. 저거는 녹지 않아요.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녹아서 흘러도 저 상태로 이제 계속 쌓이고 여기 보이죠? 이제 보이네. 자, 저 상태로 계속 뭐 겨울엔 더 심하겠죠. 여기는 날씨가 춥습니다. 지금 아리조나는 섭씨 40도, 캘리포니아 뭐 요세미티 근처 그쪽은 영상 30도가 넘는데 여기는 북쪽이기 때문에 영상 한 10도 정도 뿐이 안 돼요. 여기 이제 추운 날씨고 하여튼 뭐